제목 소민. 난 보았지. 술 마시고 돌아간 너의 눈. 난 보았지. 술 마시고 거칠어진 너의 입. 난 보았지. 술 마시고 상을 없는 너의 손. 너 진짜 저거 나도 봤어. 그런 눈과 그런 입과 그런 손을 가진 넌 도라이. 도라이. 아 반전이 없네. 반전이 없어. 형 아, 나 반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. 아 그래 이거 귀엽게 귀엽게 마무리했어. 귀엽게. 아 좋다. 광수 형 나는 너무 공감된다. 나는 이 얘기가 되게 슬픈 게. 이게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니까. 이게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니까. 넌 우리 쪽이야. 아니에요. 넌 우리 쪽이야. 아니에요. 야, 넌 우리 쪽이라고. 안 나갈 텐데. 안 나갈 텐데 전화도 이제는. 야, 그건 나, 임마. 그건 나. 나는 새벽 1시인가 영상통화 왔어. 광수한테. 왜? 보고 싶다고. 그래서 나올 수 있냐 그래서 가겠다 그랬지. 그래 주소 보내 지금 나갈게. 그 뒤로 전화를 한다고. 그 뒤로 전화를 한다고. 전화 하나 안 하나. 나는 열이 많아가지고. 죄송해요 죄송해요. 왜 그래요.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왜 그러냐고. 난 제가 놓은 거야. 진짜로 하고 그래. 야. 형 놀려? 아니 괜찮아. 어?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. 전화를 안 받아. 보고 싶... 마음만 전하려고 했는데 석진 형이 나온다니까. 아, 진짜로 나오신 줄 알았어. 거지. 네. 와, 전소민. 아니, 저는 사실. 공식 시인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정신 나간 시인. 꽃이 피었다. 언제 핀 꽃인지는 모르나 작은 한 송이가 피었다가 세월의 농익어 그렇게 피었다 지길 반복한다. 와. 떨어진 꽃들이 모여 온통 점처럼 덮일 때 그 꽃들은 숭고한 삶의 흔적. 잠깐만 형 무슨 떠나버 야 형 떠나버리니? 야 그 점이 혹시 점성점이니? 아니 이런 식 보통 장례식에 있는 거 아니야? 맞아. 갑자기 형을 떠나버려. 야 왜 그래? 네 삶의 흔적 지석진. 삶의 흔적? 지석진. 뭐야?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. 지석진 이거 그거예요. 그 어. 신과 함께해서 이름 세 번 부르면 이제 불려가는 거야. 아니, 그거예요. 그 뭐. 신과 함께해서 지. 아 이거 진짜. 지. 지. 아 진짜. 아 미친 거 아니냐고. 야 왜 보내? 제목은 저승꽃. 야 동물난다 소민아. 나 울었어 지금.